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출력한 이 내용의 상세 페이지에 링크를 거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면은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뷰 작업을 해줬었죠. 셀 상세라고. 그리고 또 URL에서 연결 작업을 해줬죠. 이때 패스로 프라이밋 키 PK라고 썼는데, 그런데 혹시 이 PK를 뭐 다른 걸로 임의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PK로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인식을 못 해요. 그럼 그런 가이드는 어디 있냐? 이거 장고 공식 문서 찾아보시면 있어요. 여기 이제 PK로 연결하게 하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은 PK로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밋 키 고유한 숫자 값이니까 그걸로 URL 연결을 하는 거고요. 한번 연결을 해줘 봅시다. 자, 그러면은 링크를 걸어주기 위해 가지고 여기 지금 HTML이 있는 우리 세일 목록이죠? 이 세일 목록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주면 되는데, 이 링크를 걸어주는 방법은 똑같아요. HTML 링크 거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봉작인 라인은 이거 한국식으로 하죠. 그냥 성이 먼저니까 우리 이렇게 랄라 성 라스트 네임하고 퍼스트 네임하고 구별이 힘들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랄라 성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김봉자 나이는 박년 21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걸 딱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상세 페이지 정보를 갈수 있는 작업을 하자고요. 그래서 성 이름 둘다 합친 요 부분에다가 링크를 걸어주면 되겠네요. 링크 거는 거야 뭐 앵커 하이퍼레퍼런스라고 하죠. 그리고는 여기다가 우리 링크를 걸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름 끝나는 여기까지 해서 닫아주면은 이제 김봉자에다가 링크가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링크를 걸어줄 것인가. 자, 우리가 먼저 링크를 걸면은 여기 홈페이지 다음에 이제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나오니까 먼저 여기 경로는 홈페이지라는 경로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넣어주면 되는데, 자, PK를 그러면은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사람마다잖아요. 김봉자, 또 홍길동, 사람마다 다른 키가 나와야지 돼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 아, 그런 테크닉이 무엇일까?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김봉자 씨의 DB, PK를 얻을 수 있을까? 김봉자 씨가 출력된 것은 지금 인간의 닷연산자로 접근을 해가지고 라스트 네임, 그 다음에 닷연산자로 접근해서 퍼스트 네임도 했잖아요. 아이디어가 그거네요. 그러면 이제 뭐 떠오르시죠? 인간, 그 인간의 프라이머리 키를 보여다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요거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중괄호 두 개로 템플릿 형태로 이러면은 이런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 김봉자의 프라이머리 키를 우리는 이렇게 단연산자로 접근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컨솔에다가 터미널에다가 그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가 표시되는 걸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 가지고 다시 뷰스다 파이로 와 가지고 하나 만들어 줘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갖고 올 옵젝트의 이름은 지금 세일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세일이니까 그 세일에서 옵젝트를 갖고 올때 옵젝트를 갖고 올때 get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get으로 우리 한번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출력을 해보자고요. PK를 갖고 와가지고 프린트 해달라고 해줍니다. 프린트해서 뭐를 이 가져온 요것을 출력을 해달라.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럴 때는 요거는 세일이다. 이러고는
이 세일을 뭐 아니면 뭐 세일 원 이래도 되고 뭐 이름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요걸 세일이다 이러고는 요거를 프린트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프린트를 어디에다 넣어주면 되겠어요? 요거 한그 다음 칸에 넣어줘야지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은 요 세일이란 말은 세일 옵젝트에서 get 했는데 프라이메리 키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프린트 해달라고 그러면은 되겠죠. 프린트 뭐 세일을 프린트 해달라고 이렇게 쓰면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봅시다. 먼저 우리 세일 목록 링크 걸린 거 한번 봐요. 새로 고쳐하면 이제 김봉자 씨의 게 걸렸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이 인간 PK라는 값을 먼저 얻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요 부분 인간의 이 인간의 PK를 출력할 수 있는지 아직 연결할 우리 세우고 페이지는 안 만들어 줬으니까 알기 위해 가지고는 자, 일단은 클릭하면은 저것만 나오잖아요. 상세 정보입니다. 그건데 아이디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검사를 해주세요. 검사를 해주면은 지금 김봉자하고는 지금 E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인간의 프라이머리 키로서 인간 김봉자의 PK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홍길동을 클릭하면은 검사 다시 홍길동에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검사하면은 홈페이지 3가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홍길동 씨의 프라이머리 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그렇고 우리가 또 여기서 지금 프라이머리 키를 세일 옵젝트에서 갖고 온 것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미널에서 볼수 있죠. 2번, 3번 그리고 세일 옵젝트 하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세일 옵젝트만 나오느냐? 우리 지금 이 세일이라는 옵젝트만 했잖아요. 밑에 있는 것처럼 지난 우리 모델 할때한 것처럼 스트링을 출력하게 안 했으니까 한번 여기도 스트링 출력을 해줄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똑같이 def 해가지고 스트링을 출력을 해가지고 리턴해 주는데 셀프에 first name 넣고 그리고 셀프에 우리는 한국식이니까 랄라 성 먼저 해서 셀프 닷 랄라 성 last name 이렇게 하고요. 요거 둘다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요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format 스트링을 쓰면 돼요. 그 format 스트링 구조로 쓰면 되는데 먼저 이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last name 중괄호 그다음에 first name도 이렇게 중괄호 해주고요. 요거를 이제 스트링을 보여주기 위해서 format이라고 이렇게 F자를 쓰고는 그 F 가로 이렇게 따옴표 요 안에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last name, first name으로 터미널에 출력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또 돌려보면은 새로 고침해서 돌리면은 서버가 맛이 가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다시 실행시켰어요. 다시 해가지고 보면 김봉자 나오고 김봉자라고 이제는 글자로 나오죠. 이렇게 폴맷으로 해가지고 셀프 라스트 네임 셀프 퍼스트 네임으로 출력해 달라 이랬고 그리고 홍길동 누르면은 이렇게 홍길동 나오고 3번은 왜 나왔냐? 뷰에서 보면 우리 프린트 먼저 PK 요거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셀 옵젝트로 아이디를 갖고 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본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셀 목록에서 우리가 자, 이 홈페이지에 연결할 때이 PK, 인간 다 PK. 여기서 또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까봐 구별을 해주세요. 여기다, PK로, 다 PK를 어디에 붙여줘야 돼? 막 이럴 때뭐 헷갈려가지고 뭐 여기 세일 상세 이 함수 뭐 세일 뭐 이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보여주는 것은 지금 인간이라는 것에 단연산자로 접근해 가지고 인간 김봉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 인간 김봉자의 PK 그리고 우리는 우리 루핑 돌면서 이걸 보여주는 것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3번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잡아가지고 각 고객마다 갈수 있게 했으니까 실제 컨텍스트가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이제 실제 컨텍스트를 만들어 줍시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셀 상세에다가 컨텍스트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까먹는 게 당연할 테니까 컨텍스트 쓸 때는 딕셔너리 형태인데 키값, 밸류 값 이렇게 하고 리턴에서 렌더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HTML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세일 상세라고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새로 리턴해 줄 거는 기존의 HTTP 리스판스 여기 상세 정보입니다. 이거 대신에 이제 렌더 해줘가지고 리퀘스트가 오면은 뉴폴더에다가 세일 상세라고 하는 HTML 만들어 준 거를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컨텍스트 요거 그대로 쓸게요. 프린트 세일 요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거 지워주고 그리고 프린트 PK 요것도 안 쓰니까 지워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 키는 사람이고 여기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그럼 사람이고 옵젝트 똑같이 써도 되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목적이 클릭해서 들어가면 해당 프라이머리 키마다의 이름, 봉자, 길동 요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요 밸류로 사람은 세일 옵젝트에서 ID PK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밸류가 되는 거고 사람 키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HTML에다가 어떻게 해요? 박아주면 되는 거죠.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 상세라는 HTML을 우리 만듭시다. 어디에 만들어야 되냐면은 뉴 폴더에 만들었었잖아요. 뉴 폴더에다가 템플릿에 뉴 폴더에다가 새로운 파일로 세일 상세.html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왁구는 세일 목록에 썼던 거 그대로 해요. 컨트롤 A 해가지고 전부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전부 복사해가지고 세일 상세로 와서 컨트롤 V 해가지고 다시 붙여 넣어준 다음에 자, 말좀 다듬어 볼까요? 이것이 고객 목록입니다. 이렇게 요건 저는 요건 바꿔줬고요. 그리고 세일 상세는 이것이 고객 누구님의 정보 나이 정보 보이시죠? 나이 정보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는 자, 이걸 그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고객 누구 봉자를 하려면은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컨텍스트에 키 값을 박아주라고 했잖아요. 키 값. 그래서 중괄호 두개 하고 지금 키 값이 우리가 사람 키라고 했죠. 사람 키. 키 값을 기억하라고 사람 키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거기에 봉자 씨는 퍼스트 네임이 봉자니까. 사람 키 퍼스트 봉자님의 나이 정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요거 우리 안 쓰는 거고 그리고는 실제 봉자님의 나이는 P 패러그램 나눠주고 이 분의 나이는 자, 또뭘 박아줘요? 키값 사람 키그 다음에 에이지였죠? 나이는 에이지로 우리가 잡아줬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만든 곳에서 우리는 지금 해당 고객을 클릭을 하면 나이 이제 상세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줬던 요 세일 상세라는 뷰에 의해 가지고 세일 상세.html로 지금 가가지고 요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세일 상세 부분에서 이것이 고객 사람 키 퍼스트 네임 봉자 님의 나이 정보 그리고 이분의 나이는 사람 키 에이지 21입니다.
라고 좀 스토리 답게 만들어주고, 보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프라임 키마다로 페이지가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자동으로 막 HTML을 수천 수만 개의 HTML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회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뷰를 primary key라는 URL로 접근을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실제 이제 장고 웹 프레임워크의 프로그램적인 기능을 이제 본 거죠. 이것도 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것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합니다. 장고는 자꾸 하면 되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